8장 종교 아니 관계 자만의 무지. 그리고 나는 이 두 순례자가 도시로 가는 길에 산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 산 조금 아래 왼편에 작은 굽은 길이 순례자들이 걸었던 길로 이어지는 자만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 나라에서 온 매우 활기찬 소년을 만났고 그의 이름은 무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조금 왼쪽에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곳에서 공경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선량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답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을 위해 문을 열고 싶어하게 만드는 그 문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은 어떤 패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저를 허락하실 것을 압니다. 저는 평생 선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각자에게 빚진 것을 갚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십일조를 내고 자선을 베풀고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다. 내가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그러나 너희는 이 길의 입구에 있는 철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당신은 그 비뚤어진 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렵건대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심판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너희를 도적이라 도리어 도적이라 하여 도성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요한복음 10장 1절. 여러분은 저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의 종교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며 저는 제 종교를 따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말하는 문에 관해서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바로 아래로 이어지는 매우 쾌적한 녹색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희망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미련한 자는 길을 가면서도 정신이 팔려서 두루 다니면서 자기가 미련하다고 말하니라. 전도서 10장 3절. 그런 다음 호프가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그와 대화를 중단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앞장서고 무지가 그 뒤를 따랐다. 아첨꾼. 그리하여 그들은 길에 갈림길이 있는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례자들은 둘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똑바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이 서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 그들은 하늘 도성에 가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남자가 말했다. 글쎄, 나는 바로 거기 갈 거야. 그런 다음 그들은 가고 싶은 도시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길을 따라 그를 따라갔고 얼마 후 그들은 도시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를 따랐다. 그러나 얼마 후 그들이 알기도 전에 그분은 그들을 그물 사이로 끌어들이셨는데 그들은 둘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얽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러자 죄로 인해 검게 변한 흰옷이 그 사람의 등에서 떨어졌고 그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도움 없이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그런 다음 그리스도인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을 압니다.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발견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5절. 저희가 그 길을 우리에게 명하였으나 우리가 그것을 읽는 것을 잊었고 멸하는 자의 길에서 스스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시 29대 5. 그리하여 그들은 작은 끈으로 만든 채찍을 손에 들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찬란한 존재를 볼 때까지 통곡하며 그물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어디서 왔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으로 걸어가는 가난한 순례자들인데 흰옷 입은 사람이 자기도 그리로 가겠다며 따라오라고 하면서 귀를 돌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첨하는 자유 광명의 천사로 변한 거짓 사돈이라. 잠언 29장 5절, 다니엘 11장 32절. 이 말씀을 하시며 그물을 끊으시고 순례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래야 당신을 다시 당신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왕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어디에서 포도를 취했습니까? 그들은 기쁨의 산의 목자들과 함께 응답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에게 도로 방향이 적힌 쪽지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다. 예. 하지만 그들이 멈췄을 때 메모를 꺼내서 읽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를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목자들이 아첨하는 자에 대해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느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하는 신사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내가 꿈에 보니 그가 명하여 땅에 엎드리게 하고 어미 보라사 마땅히 갈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역대하 26, 27장. 그리고 그가 그들을 처벌하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책망하고 처벌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이 일을 마치시고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의 길을 계속하고 목자들의 다른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의 친절에 감사하고 적절한 속도로 올바른 길을 갔다. 무신론자.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순례자들은 멀리서 그들을 마중하러 오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시온을 등지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나도 그것을 본다. 또 다른 아첨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희망을 말했다. 그 남자는 마침내 그들이 있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부르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말했다. 무신론자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왜 웃어요? 기독교인에게 물었다. 당신처럼 무식한 사람들이 그토록 험난한 여정을 수고하고 그 끝에는 노력의 대가로 피로밖에 없는 것을 보면 웃음이 납니다. 남자로서 그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인에게 물었다. 봤다. 당신이 꿈꾸는 곳과 같은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세상에는 있습니다. 내가 내 땅에 있는 집에 있을 때 그곳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으러 나갔고 내가 찾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만일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서 존재하지 않는 이 다른 곳을 찾기를 바라며 전에 떠났던 것들을 즐깁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조심하세요. 그는 아첨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신사 계급에 관심을 기울인 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시오. 시온산이 없다고. 우리는 기쁨의 산에서 도시를 보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찍이 다시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계속 갑시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창조합시다. 잠언 19장 27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이것으로 그들은 그들을 비웃는 남자를 떠났고 그의 길을 갔다. 마법에 걸린 나라. 그런 다음 나는 꿈에서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졸리게 만드는 성질을 가진 어떤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보았다. 희망은 졸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졸려서 거의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럼 누워서 좀 자자.
결코 잠들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형제야? 이라는 사람에게 잠은 즐겁고 낮잠을 자면 휴식을 취할 것입니다. 양치기 중 한 명이 마법에 걸린 나라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그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처럼 하지 맙시다.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립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오프에서 나는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 혼자 있었다면 나는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나는 현자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둘이 하나보다 낫다. 전도서 4장 9절. 지금까지 귀하의 회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글쎄, 잠을 피하기 위해 흥미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리스도인을 제안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시작하신 곳. 하지만 시작하세요. 내가 처음으로 내 영혼의 유익을 돌보기 시작한 때를 의미합니까? 그게 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충실한 사람들의 기억, 희망은 그의 개종을 이야기합니다. 호프는 말했다. 글쎄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신실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와 저는 서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나중에 그가 지출한 비용을 갚는다면 그는 여전히 오래된 빚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죄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지만 지금 개혁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에게서 정의를 얻지 못한다면 나 자신의 정의도 세상의 모든 정의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는 나에게 주 예수께로 가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그것이 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내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자유로이 나아오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참소에 관한 책을 한 권 주었고 그 책에 관하여 그 책의 1.1획이 천지보다 더 확실한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다섯. 그래서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는 나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95-6, 다니엘 6시 10분, 9절 12절과 13절.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그에게 물었다. 나의 간구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가라 그가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를 사하시려고 항상 머물러 계시는 그의 은혜의 보좌에 앉으심을 너희가 만나리라. 출애굽기 25장 22절, 레위기 16장 2절, 민수기 7장 89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는 계속해서 희망을 세웠습니다. 나는 그에게 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소서. 나는 길을 잃었다. 주여, 나는 당신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정하셨고 더 나아가 저와 같은 불쌍한 죄인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제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더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당신에게 계시했습니까? 내 눈으로가 아니라 내 이해로. 어느 날 나는 주 예수님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말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사야 55장 11절.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저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고 싶게 만들었고 저는 그분을 위해 싸우기를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했다. 확실히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였습니다.
다시 무지. 나는 그때 꿈에서 그 희망이 뒤를 돌아보고 그들이 두고 온 무지가 그들을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바라보다. 그는 기독교인에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얼마나 늦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희망을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기독교인은 무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봐요. 왜 그렇게 뒤처져 있습니까? 같이 걷는 것보다 혼자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 지금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에게 물었다. 괜찮길 바랍니다. 무지를 말했다. 내 마음이 말해. 걸으면서 나를 위로해주는 좋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성취할 이유가 없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삶이 일치함으로 내 희망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지 아니하면 다른 증거가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을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모른 척 대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길이 본성적으로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길을 현명하게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겸손하게 그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시편 125대 5, 잠언 2장 15절,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무지는 그가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하느님에 의해 정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이 믿음은 기만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의 진노의 소나기에 너를 내버려 둘 것이다. 참으로 위롭게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해 상실된 상태에 민감한 경우 그것은 영혼이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 날아가게 합니다. 그분의 이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순종을 간합하게 하시는 은혜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집니다. 나는 참된 믿음이 그리스도의 이위를 받아들이고 영혼이 그 아래 피신하여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드려지고 간합되며 정죄함이 없음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 뭐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일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기대합니까? 이 교만은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을 용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의에 의해 모든 것으로부터 위롭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 그리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또한 그리스도의 이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의 참된 효과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며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길과 그의 사람들, 당신이 상상하는 무지와는 다릅니다. 희망이 말을 중단했다.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계시된 적이 있는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무지가 대답했습니다. 무엇? 당신은 계시에 의존하는 사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분과 나머지 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거친 두뇌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자, 희망을 말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육신의 자연적인 염려로부터 보호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시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아무에게도 알 수 없나니. 마태복음 1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 3절,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지만 내 믿음은 아니면 내 믿음도 당신만큼 좋습니다. 일어나라. 너희 상태가 얼마나 불행한지 보아라. 기독교인이 외쳤다. 주 예수께로 그의 위 곧 하나님의 위로 속히 나아오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죄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무지가 멈췄다. 내 믿음은 당신만큼 좋습니다. 정해진. 하지만 난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게. 어쨌든. 어서. 나의 좋은 동료이망. 분명히 우리는 다시 혼자 걸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말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먼 길을 갔고 무지는 그들 뒤에 절뚝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코멘트 희망. 온 가족. 예. 거리가 가득하고 순례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다면 그가 태어난 곳에 얼마나 더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눈이 감겼으므로 눈으로 보지 못하느니라. 사도행전 28장 27절. 그들이 죄를 자각한 적이 없고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 생각에는 그들이 무지하여 이러한 생각이 자기의 유익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자기 마음의 길로 계속하여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나니. 잠언 14장 12절, 21장 2절, 유다서 21장 25절. 희망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사람에게 좋은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순례를 떠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기독교인을 수정했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 매달리도록 마음을 재촉하는 확신으로 인한 올바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길에 대한 큰 경외심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구축합니다. 황금의 도시, 뷰라 국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꿈에서 순례자들이 마법의 땅을 통과하여 분위기가 매우 달콤하고 쾌적한 뷰라위 나라에 들어갔고 그 길이 이 나라를 통과했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위로를 받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들판의 꽃들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 땅에는 태양이 밤낮으로 빛났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있고 또한 절망의 거인의 손이 닿지 않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들이 가려고 하는 도시가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주민들 중 일부를 발견했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것이 하늘 옆에 있기 때문에 찬란한 존재들이 걸어다니곤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딸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구원자가 오느니라 그에게 임한 상급과 그 앞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 땅의 모든 거민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 곧 여호와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라 일컬었더라. 이사야 62장 4절에서 12절.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주와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그 거리는 금으로 만들어져 도시의 영광과 그것을 더욱 빛나게 하는 태양 광선의 반사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병들고 희망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잠시 누워 소리 지르되 네가 내 사랑하는 이를 보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들었다 하라. 아가서 2장 5절. 그런 다음 그들은 과수원, 포도원, 정원에 점점 더 가까워졌고 문은 왕도에 열렸습니다. 그들은 정원사와 포도원이 왕의 즐거움과 순례자들의 위안을 위해 심어졌다고 말하는 정원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도시에 비치는 태양의 반사, 순금의 도시이다. 지극히 영광스러워서 직접 볼 수 없고 오직 그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도구로 볼 수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들이 길을 가다가 나는 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빛처럼 빛났습니다. 죽음의 강. 나는 또한 그들과 문 사이에 사망의 강이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건너갈 다리가 없었고 강은 매우 깊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는 갈 길이 없었다. 이 강을 보고 순례자들은 당황했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말했다. 그들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물이 묻은 곳에서 같은 깊이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이 물에 들어갔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깊은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파도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고 물살이 나를 사방으로 에워쌉니다. 요나 2장 3절. 그러자 호프가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형제여. 발로 바닥을 만져보면 단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 내 친구. 나는 죽음의 고통에 짓눌려 있습니다. 다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서운 어둠 속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강에서 죽고 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례의 길에서 발견한 달콤한 위로를 기억하거나 분별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그의 마음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몹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도 그는 그가 순례를 시작하기 전과 그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악마와 악령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호프는 동생의 머리를 물 위에 두려고 애쓰다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예, 때때로 그는 가라앉았다가 반쯤 죽은 채로 나오곤 했습니다. 희망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형제님, 문과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의 희망을 간직해 왔습니다. 오 형제여, 네가 이 물에서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쓰라림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는 표징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너를 시험하고 그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받은 것을 기억하는지 보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라. 당신이 환난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하게 하소서. 힘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누가복음 8장 50절. 이제 그리스도인은 외쳤습니다. 오, 나는 그를 다시 보았고 그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가에 있을 때에 이것들이 너를 익사시키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 이것으로 두 사람은 환호했습니다. 적은 돌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발은 거기에서 바닥을 쳤고 그들은 더 이상의 문제 없이 그냥 통과했습니다. 9장 영광의 광문 하늘의 예루살렘 강 건너편 북에서 그들은 눈부신 두 사람이 그들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도시가 높은 언덕 위에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천안한 존재들이 그들에게 팔을 주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갔다. 그들은 또한 죽을 위복을 두고 떠났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강에 들어갔으나 그들 없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 이곳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알렸다. 그것은 시온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무수한 천사들과 온전케 된 이인의 영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에서 24절.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하면 그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며 그들의 대화는 영원토록 왕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 3장 4절. 그들은 그들이 땅에 있을 때 본 것을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고통, 질병, 환난, 사망, 이런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15절. 우리가 거룩한 곳에서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서 그들이 생명나무에 무익은 열매를 먹고 다시는 고통이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성도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12. 요한복음 3장 2절이 첫째 편지.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을 얻으며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리고 왕의 사랑으로 인해 기도와 눈물과 고난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곳에서 그들은 금 면류관을 가지고 성도 앞에서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그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세상에서 섬기고자 했던 분에게 찬양과 환호와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전능자의 유쾌한 음성을 너희 눈이 보고 너희 귀를 기쁘게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6절. 유다서 14절. 다니엘 7장 9절. 10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과 3절. 그들이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천군의 한 무리가 그들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눈부신 그 존재는 호스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사랑했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찾도록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들이 그곳으로 들어가 구속주의 얼굴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 중에 그들을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이에 천군들이 기쁨의 소리로 외치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 19대 9. 왕의 음악가들 중 일부도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나왔고 반짝이는 흰색 옷을 입고 그들의 멜로디는 하늘의 메아리를 일으켰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트럼펫을 불며 그들은 그리스도인과 그의 동료를 맞이하여 1만 명을 환영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천국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방문에 압도되고 그들의 선율을 듣는 것. 여기에서 그들은 또한 도시를 볼 수 있었고 도착을 축하하기 위해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이 그런 무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기쁨과 열렬한 생각,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그들에게 어떤 연합 팬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순례의 끝. 이에 그들이 성문에 이르러 보니 문 위에 금 글자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였더라. 성문으로 들어가라. 제 22장 14절. 그때 나는 내 꿈에서 빛나는 존재들이 그들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말했고 그들이 그렇게 했고 어떤 사람들이 문 너머를 바라보며 나타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사랑을 위해 멸망의 도시에서 왔습니다. 이 장소에 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각 순례자들은 처음에 받았던 증명서를 건넸습니다. 이것들은 왕에게 가져왔고 왕은 그것들을 읽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문 앞에 있습니다. 답이었다. 왕은 문을 열라고 명령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례자들은 성문으로 들어갔고 들어갈 때 얼굴이 빛나도록 외모를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수금과 영예의 표시로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내가 꿈에 들으니 성읍의 모든 종이 기쁨으로 다시 울리며 이르되 너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순례자들도 즐거이 노래하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대우장 13절, 14절. 순례자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안을 들여다보니 그 도시는 태양처럼 빛나고 거리는 금빛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관자놀이에 면류관을 씌우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며 그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날개가 달린 어떤 이들이 쉬지 않고 서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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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문이 닫혔고 문이 닫히자 그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무디의 운명.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뒤를 돌아보니 무디가 강국에 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복도 길을 지나갔고 두 명의 순례자가 겪은 어려움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곳에 베인 후크라는 이름의 뱃사공이 그의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디도 문에 닿기 위해 언덕을 올라갔지만 혼자였다. 그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러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맨 위에 쓰여진 글을 보았다. 그는 곧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에 몸을 기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가 대답했다. 나는 왕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는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에서 28절. 그런 다음 그들은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의 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헛되이 찾았고 인증서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인증서가 없습니까? 남자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만나러 내려가고 싶지 않고 대신에 두 눈부신 존재에게 무지를 가지고 그의 손과 발을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데리고 산비탈 문으로 가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때 나는 멸망의 성에서 뿐만 아니라 영광의 문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으로 나는 깨어났고, 보라, 그것은 모두 꿈이었다. 저자의 반성의 말. 그러면 죄인이여, 당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달릴 것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까? 길을 택하고 달리며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의 여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 존 버년. 결론. 독자여, 나는 당신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에게나 내게나 내 이웃에게나 해석할 수 있나 보자. 그러나 그릇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되리라. 잘못 해석하여 죄악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너무 조심하세요. 극단적으로 가서 내 꿈의 세부사항을 가지고 놀아보세요. 내 사파나 비교로 인해 웃음이 터지거나 헛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소년들과 바보들에게 맡기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내 주제의 본질을 이해합니까? 커튼을 열고 뒤를 돌아보고 내 은유를 찾으십시오. 여기에서 실패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찾고 싶다면 유용할 것입니다. 경청하는 친구에게 다국어 신자 팀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하며 귀하를 위해 제작되고 설계된 이 채널을 즐기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언어로 최고의 기독교 제목을 각색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분야의 저명한 작가들이 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존 버년 목사가 쓴 순례자의 진행 라는 제목의 이 새로운 시리즈에 참여하십시오. 이것과 다른 유명한 타이틀의 저자 존 버니안은 1628년 영국 베드포드셔 위엘스토어에서 태어나 1688년 런던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영국 침례교 설교자였습니다. 존 버니안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작품을 청교도의 종교적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산문의 명확성과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은 그를 후기 영국 문학의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구원을 찾기 위한 한 사람의 삶의 여정에 대한 이 유명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쓰여진 신앙에 대한 가장 재미있고 뛰어난 우화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영문학의 가장 중요한 이 작품은 오늘날 신학과 청교도 사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알레고리로 간주됩니다. 버녀는 헌신적이고 끈질긴 성경 연구생이었기 때문에 이 책은 성경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새로운 제목의 새로운 오디오북 시리즈를 시작하고 즐기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과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축복.